명수품. 자,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볼 것은 고2, 맞죠? 2020년 고2 3화 모의고사 진도 나갈게, 윤서가. 홍규야, 세정아, 알겠지? 3화 모의고사 진도인데, 하필 또 그렇게 쉬운 18번이나 19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부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어려운 부분부터 보는 이유는 31번에 특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어렵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단어나 변형 문제나 뭐 주요제 문제로 변형되는 것들이나 이런 거 진짜 많거든. 시험 출제 내기가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어렵잖아 내용이. 바꿔 조금만 바꿔서 내면 애들 다 틀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요. When he was dying 돼 있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고 내가 미리 얘기한다. 알겠지? 그가 was dying 하면은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알겠죠? 죽어가고 있을 때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돼 있는데 여기서 Buddhist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Buddhist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부다가 우리 부처님이거든. 알겠지? Buddhist 하면은 불교 신자를 말해요. 알겠죠? 불교 신자를 말해요. contemporary 하면 동시대의 말이죠. 그래서 그 동시대의 불교 신자 선생님인 다이닌 카타기리라는 사람이, 맞죠? 이까지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주어인 거야. 됐나? 전부 다 주어인데 체크해놔라.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알겠어요? 이 카타기리까지가 주어인데 이 사람은 wrote, 동사죠. 뭐 했다? 썼대요. 뭐를? remarkable book. 놀라운 책을 뭐라고? 불리는. 자, 가로 쳐놓자. called부터는 가로를 체크해 놓으세요. 불리는 뭐라고? returning to silence라고 불리는 거죠. 맞죠? 뭐 고요 속으로 돌아가는 거? 뭐 책 제목이니까 좀 난해하긴 하다. 그죠? 어쨌든 썼대. 삶은 이게 주어입니다. 맞죠? 삶이 주어예요. 뒤에 he wrote는 그냥 꾸며주는 말일 뿐입니다. 삶은 그가 쓴, 맞지? 삶은 is a dangerous situation. 되게 위험한 상황. 그 사람이 쓰길. 그래서 보니까 it is the weakness of life 돼 있는데 it 체크하세요. 여기서 앞에 it을 체크하고 뒤에 it is the weakness of life 다음에 that 나오는 거 보이나? 체크해놓고 that 체크해놓으세요. 당연히 여기서 이 it과 that은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알겠죠? 이거 적어 놓으세요. it, that, 강조 구문이죠. 맞죠? 쉽게 말해서 the weakness of life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가 이 삶의 약함이다. 그러죠. 뭐가? 그게 뭐냐면 makes, 만드는 그것을 소중하게. 당연히 여기서 그것을은 뭐냐면 삶이죠. 삶. 맞죠? 삶. 라이프죠. 라이프. 지칭하는 대상 다 적으세요. 알겠죠? 라이프죠. 라이프.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도 체크해야 되냐면 that 다음에 make 오는 거 보이나 얘들아? 맞지? that 다음에 make 오는 거에 s 붙은 거 체크해 놓으세요. 윤서가 여기 make에 s 왜 붙였을까? 그냥 make 원형 쓰면 안 되나? 왜 makes 했을까? 주어가 3인칭. that 뒤에 주어 없잖아 근데. 근데 어떻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that 다음에 주어 없잖아. 그지?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요 하면 주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줄 아느냐는 물음이야. 자, 이렇게 일단 뭐를 기원으로 생각한다? 대절을 생각해보자. 대답해 명사 있나 없나? 윤서가 뭔데? A weakness of life 있지? 네. 자, 그럼 얘는 무슨 접속사일까? 세정아. 형용사절 접속사겠지. 맞지? 형용사절 접속사에 대시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 대시지. 맞지? 자, 이거 생각해야 돼.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밑에 적어놔. 뭐라고 적어놨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오는 동사가, 자, 관계대명사는 뒤에 오는 동사가
접속사 앞의 어디에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다시 읽어줄게. 전체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뒤에 오는 동사가 접속사 앞의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오는 동사가 접속사 앞의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make는 어디다 수의 일치를 하는 거야, 서정아? 앞에 있는 the weakness of life에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수의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나, 윤서가? 근데 the weakness of life가 몇 인칭 몇야? 3인칭 단수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make에 뭐 붙여주는 거야? S 붙여주는 거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문법으로 나오는 거. 알겠죠? 됐나? 옮겨도 됐나? 그 다음 봐봐. 삶의 약함이 만들어주는데 삶을 소중하게. 그 뒤에 보면 his words, 그의 뭐는 단어들은 주어져 맞죠? 그의 단어들은 were filled, 수동태네요. 체크합시다. 동사인데 채워집니다. 뭐와 함께? very, 진정한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very는 매우가 아니라 진정한이란 뜻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아요. 다시 말하면 그의 단어들은 채워집니다. 진정한 사실들로. 맞지? of his own life. 그의 자신의 삶의. 이렇게 되지. 근데 뒤에 뭐라고 다 있는데? passing 체크하세요. passing 체크하시고 이거 ing 붙었죠? 비동사 앞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뭐라고 한다? ing 현재 분사라고 하지. 이 현재 분사 ing는 pass away를 원래 원형을 생각을 해야 돼. pass away 뜻이 뭐냐, 윤정아? 지나가다지, 맞지? 흘러가다, 지나가다지. 잘했어요. 뭐 여기서 지나가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지나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지. 현재 분사는 모든 분사는 꾸며주는 거니까 이 패싱이 꾸며주는 게 뭘까, 원규야? 뭐가 지나가는데? 아, 의미적으로 뭐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삶이지, 맞지? 앞에 있는 그 자신의 삶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인 거지, 맞지?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지나가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다음 가서 볼게요. China bowl에 있는데 중국의 그릇은 매우 아름답대, 맞지? 왜냐하면 sooner or later, 요건 가로쳐 넣으세요. sooner or later 가로쳐 넣고 얘는 because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니야. 꾸며주는 거야,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해석은 곧이죠, 곧. 맞죠? 곧. It will break. 그것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깨질 것이기 때문에 되죠. 자, 여기서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글의 주제는 이미 다 나왔어요. 중국의 도자기는, 얘들아, 나 봐봐. 중국의 도자기는 그러면 약할까, 강할까? 약하지, 맞지? 왜 약한데? 깨지기 쉬우니까, 맞지? 깨지기 쉬워, 맞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소중하다는 얘기죠, 맞죠? 쉽게 말해서 봐봐. 약하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 뭐가? 삶이.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겠어요? 적으세요. 뭐요? 위에다가 맨 위에 주제 적어놨잖아. 삶은 깨지기 쉽게 약하고 그래서 소중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죠. 삶은 깨지기 쉽게 약하고 그래서 소중하다. 이거를 조금 더 비유적인 의미로 보기에 뭐 제목 문제나 주장 문제로 낼 수도 있죠, 맞죠?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약함 뒤에 소중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맞지? 약함 뒤에 소중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지. 소중하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지. 아까 얘기했던 precious도 있고, 맞지? important라는 것도 의미상 맞아 들어간다, 맞지?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까?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want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봐봐. what we want라고 해도 문제 없는 거야, 맞지? 소중한 거. what we loved, what we
뭐 like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거야, 맞지? 근데 behind the 뭐겠노, weakness 이래 되는 거지, 맞지? 그 약함 뒤에 깔려 있는. 이해가니? 넘어갈게. 다음. The life of the bowl 해서 삶은 그 그릇을, 당연히 이 그릇은 중국 그 그릇을 말하는 거겠지, 맞지? 그 삶의 그릇은 주어고 항상 뭐 하는 중이다? existing, 존재하는 중입니다. 맞죠? 어디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삶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그릇과 비유해보자. 깨지기 쉬운 거. 그런 거지, 맞지? 삶도, 맞지? 우리 삶도 박살나거나 깨지기 쉬운 상황이 지금 아래에 있다는 거지. 이해가니? 다음, search 해서 search 체크하세요. search 체크하시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지시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 것은,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맞지? 근데 여기서 그러한 것은 하는데, 그러한 것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원규. 봐봐. Such is our struggle. 그러한 것은 우리의 투쟁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한 것이 뭔데? 모르겠어. 세정아, 그러한 것이 뭘까, 여기서? 삶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 맞지? 삶이 위험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다는 거, 맞지? 우리의 삶은 깨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투쟁이다, 이 말이죠. 즉, 뒤에 뭔데? This unstable beauty. 이게 사실 서치야. 알겠지? 이게 서치야. 이러한 불안정적인 아름다움이죠. unstable. 지금 아름답지만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 맞지? 맞아, 아니야. 그게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이해가 나, 윤서가? 조금만 우리 오늘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 글이 철학 지문이라서. 됐니? This inevitable wound. 해서 끝났지? 이거 문장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this, 이러한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운드, 상처. 삶은 무조건 약하니까, 뭐지? 다 깨지기 쉬우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체크했나요? 됐나요? 다음 계속 보면, we forget,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how easily we forget, 여기는 괄호쳐 넣으세요. 이거는 불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원래 문장은 뭐여야 되는 거야? We forget that이에요. 알겠죠? We forget that.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잊어버립니다. 하고 대절 뒤에 대절에다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앞에 명사 없으니까 명접이죠. 맞죠?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는 까먹습니다. 이 말이죠. 그 가로는 제낄게, 알겠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까먹습니다. 뭐를 까먹을까? Love and loss. 이게 주어죠? 대절에. 사랑과 상실은 are intimate companion이죠. 그렇죠? intimate가 뜻이 뭔지 아나? 원규, 윤서, 세정, 친숙한. 알겠죠? 사랑과 손실은 친숙한 companion, 동료입니다. 됐나,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랑과 손실. 이거 두 개는, 얘들아, 나 봐봐. 사랑과 손실이 비슷한 개념인가? 아니지, 맞지? 사랑은 만나는 거고, 손실은 깨지는 거잖아, 없어지고.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이 비슷한 구석을 찾기가 되게 힘든 대조적이지. 만, 이 둘이는 친숙한 동료래, 맞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있으면 손실도 있고, 손실 잃어버린 게 있으면 다시 사랑하는 게 있고, 뭐, 둘이 뭐, 동료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절 앞에 체크해 놓으세요. 그 컴패니언 다음에 대절 앞에. We forget that 해서 명접 아까 앞에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왔었지, 맞지? 또 뭐도 나오겠니?
그 뒤에 대절도 또한 여기서 꾸며주는 내용이겠죠. 볼게. We love 또는 우리는 사랑합니다. 맞죠? 뭐를? 진짜 꽃을. 뭐 생화라고 해야 될까? 맞지? 생화를 더욱더 많이. 뭐보다? 플라스틱 원에서. 여기서 원은 플라워이죠. 맞죠? 체크해놓으세요. 땡땡에서.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플라워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형수술이 뭡니까? 플라스틱 서저리죠. 맞죠? 플라스틱은 인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인조꽃보다 더 좋아하죠. 그리고 세모 치세요. 엔드에서. 그리고 아까 we love에서 주어 동사 나왔듯이 love 여기 뒤에 나오는 것도 동사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사랑합니다 했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좋아합니다 뭐를 The cast of twilight 있는데 cast는 날아가고 던지고 뿌려지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뿌려진 것을 twilight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뭘까 원규? twilight 윤석 세정 아이고 단어 열심히 twilight 하면은 새벽 아니야 새벽 알겠지 새벽 across a mountain side mountain side는 뭐냐면 산의 측면이에요 맞죠 그래서 across는 뭐뭐에 걸쳐라는 뜻을 가지죠 어디 어디에 걸쳐서라는 뜻을 가지니까 어디에 걸쳐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펼쳐진 것을 새벽이 이 산의 측면에 걸쳐서 말이죠. lasting에 체크 넣으세요. lasting 원래 원형 last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 형태로 만든 겁니다. 알겠죠? 원래 last가 뜻이 뭐냐면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알겠죠? last가 거기에 ing 붙인 뭡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죠. 맞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원규야? lasting 지속하고 있는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지속한다는 것은 lasting이 꾸며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화살표를 체크해 놓으세요 앞에 twilight입니다 알겠죠? 새벽인데 뭐하고 있는? 지속하고 있는 오직 잠깐의 순간 그러니까 나 봐봐 twilight은 뭐냐면 진짜 그냥 찰나의 그 새벽이야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알지? 니들 새벽에 해를 보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질 때도 그렇고 해가 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는 없는데 해질 때 약간 좀 어스름한 거 있지 그리고 해가 아직 안 떴는데 밝은 거 알지 아침에 그걸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요 트와일라 알겠죠 근데 그 순간 진짜 짧지 잠깐 아니야 잠깐 몇 분? 맞지? 몇 분? 그 잠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 봐봐 여기서 트와일라이트 의미하는 바가 있어 나 봐봐 트와일라이트 내가 방금 얘기했어 오랫동안 계속 있는 거야 원규야 오랫동안 계속 있는 거야 언제 윤석아 네. 트와일라이트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야 네 그렇지 맞지 왜냐면 짧은 순간 유지되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두 가지 들었지 나봐 첫 번째 비유가 뭐였는데 삶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든 비유 첫 번째가 뭐였는데 위에 봐 도자기 그릇 맞나 아니가 China bowl 맞아 아니야 맞지 두 번째 비유가 뭐야 방금 twilight 아니야 맞지 삶이 뭐 같다는 거야 이 twilight 같다는 거지 잠깐 지속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맞지 그래서 it is this very 해서 여기서 very도 진정함입니다 여기서 it is 이 부분도 체크해 놓으세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알겠죠? it that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it more that 맞죠?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very fragility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맞죠? fragility는 원래 원형이 뭐냐면 ity를 빼고 fra G-I-L-E 해서 fragile 하면은 연약한 이란 뜻이에요 알겠니? 연약한 되게 약한 weak랑 똑같다는 뜻이 알겠어? weak랑 뜻이 똑같다고
근데 그거를 ity 붙여서 뭐로 만든 거냐면 명사로 만든 것이야. 윤수가 이해가나? 네. 그래서 fragility 하면은 당연히 뭐겠어? 약함이지. weakness랑 똑같은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매우 진정한 약함이다 이 말이죠. 당연히 that은 앞에 있는 frag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일 것이고 그 연약함이 뭐냐면 뭐 해주고 있는 open 열어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해주었죠. 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의미 이해 안 될까봐 적어 놓으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open에 S 붙은 거 이것도 체크 똑같이 해놓으세요. 알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옹규야. 여기 S 붙은 거 S 빼면 안 되나? 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어? fragility가 fragility가 이제 대답해 있는 선행사제 맞지? 거기에 수의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3인칭 다인수라서 맞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S 붙인 겁니다. 체크 똑같이 해놓으세요. 무브 포인트 다 얘기해줬고 나 봐봐. 자, 그럼 주제 정리했습니다. 해서 다 짚었고요. 맞죠? 문법적으로 나올 포인트 정리했어요. 이해 가니? 넘어가 되겠지? 31번은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알겠죠? 패스. 넘어갈게요. 32번 볼게요. 32번은 31번보다 확실하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애매모호해서 어렵습니다. 알겠죠? 비유하고 있는 의미가 많아서 그래. 나 볼래? 잠깐만. 32번에서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뭐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지, 맞지? 그래서 그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비유만 좀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끝났어. 근데 32번은 더 애매모호해. 알겠죠? 그걸 봅시다. Nothing happens immediately 해서 볼게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시. 맞죠? 이게 무슨 의미일지 아직 모릅니다. 맞죠? 계속 볼게.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라는 뜻이죠. 처음에 we can see we가 주어죠.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우리의 연습으로부터 하잖아. 봐. 우리가 뭔가 연습을 해. 맞지? 내가 연습을 하면 바로 보이나? 바로 눈앞에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다, 그죠? 맞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아니, 내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서, 맞지? 헬스클럽에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좀 했어. 러닝머신 좀 뛰고 했다고. 그럼 뭐 바로 막 근육량 몇 퍼센트 증가 바로 뜨나? 아니란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아직은. 계속 볼게. This is like the example 해서 이것은 뭐와 같다? 예시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Of the man, 그 남자의. 됐나요? 당연히 this가 주어고 is가 동사죠. 맞죠? 뒤에 맨 다음에 who가 나왔는 거 가로쳐 넣으세요. 당연히 앞에 있는 뭘 꾸며주겠어요?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맞죠? 그 남자가 누구냐면 이라고 꾸며주는 문장이지. 그 남자가 누구냐면 try 뭐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만드는 것을 부를 맞지? By loving,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자, 원래 원형이 RUB예요. RUB, rub, 문지르다 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RUB 하면은 문지르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그거를 동명사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문지르는 것에 의해서 두 가의 막대를 나무에 함께 돼 있지, 맞지? 나 봐봐. 그거 알아? 뭐 있잖아,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불 내는 거 알지? 마찰열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후 가로 닫고 해주세요. 투게더까지 끝. 자, 그는 says 뭐 했어요? 말했어요. 누구한테? 그 스스로에게. They say there is fire here에서 그들은 얘기했다. 거기에 있다고 불이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 스스로 야 불 있다. 불려있다, 불려있다. 계속 한다는 거지, 맞지? 계속 문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시작했죠. 뭐를? 문지르는 것을
energetically, 열정적으로. 맞나, 아닌가? 막 했지. 그리고 he rubs on and on 해서 그는 문질렀습니다. on and on, 계속해서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he's very impatient. impatient는 인내심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매우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 좀 붙여봐야지 하면서 막 유튜브 봤다 하면서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불이 붙어 안 붙어? 빨리 안 붙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He wants to have that fire. 그는 원했지. 뭐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그 불을. 맞지, 빨리. 하지만 그 불은 doesn't come, 오지 않았죠. 그래서 he get discouraged 했는데 discouraged 체크합시다. 당연히 뭡니까? PP 형태의 과거 분사죠. 맞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는 get은 여기서 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알겠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죠. 또는 뭔가 축 처지는 거죠. 맞죠? 그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topped. 자, 이거 병렬구조 동사 두 번째죠. 맞죠? 그는 뭐 했습니까? 멈췄습니다. 근데 그 뒤에 to 부정사 온 거를 밑줄 쳐.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윤석이랑 원규 내가 했던 거지. 맞지? 이거. 근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멈추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랑은 좀 다른 의미죠. 맞죠? 따라오니? 그래서 멈추었다, 쉬기 위해서 for a while, 잠시 동안. 이렇게 돼야 돼. 자, 지금 나봐봐. 이게 이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이 글의 핵심 소재일까? 원규야, 이 사람이 불을 붙이는지 말지는 중요하지? 아나, 이 사람이 불을 붙이는 얘기는 이게 뭐일 뿐이야, 얘들아. 예시일 뿐이야. 위에 첫 문장, 이쯤 되면 위에 첫 문장을 다시 올라갈게. 첫 문장에 in the beginning 여기부터 형광펜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할 수 있다면 in the beginning we can see any results from our practice 돼 있죠. 맞죠? 여기 부분을 밑줄 쳐놓으시고 이게 이 글의 주제 문장입니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뭐 연습으로부터 결과를 볼 수가 없고 그걸 바라면 돼? 안 돼? 바라면 안 돼. 하지. 이해가니? 그거를 이 남자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야. 이해가나, 원규야?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 밑에 문장에. Then, 자, 잠깐 쉬려고 멈췄지, 맞지? 그리고 그는 시작했어요, 다시. 하지만 the going, 그 가는 것이 is slow, 느렸죠, 맞죠? 그리고 he, 그는 다시 쉬었어요, 맞죠? 나 봐봐, 이거 찍으니까 한 번 쉬니까 계속 쉬고 싶지. 알았지? 한 번 쉬니까 자꾸 쉬고 싶잖아. 그래서 자꾸 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y then, 그때 the heat, 열이 뭐 했어요? has disappeared, 사라졌어요. 자, 열은 불을 내는 거잖아. 나 뭐 볼래? 계속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렇게 비벼줘야 열이 받아서 불이 나는 거 아니야? 맞나, 내가? 근데 내가 좀 하다가 힘들어서 쉬고, 하다 좀 힘들어서 쉬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열심히 문대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사라진다라고 표현. 이해가니? 자, 여기서 봐봐. 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더 히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비유잖아, 이거. 예시를 통해서 비유하는 거잖아. 그럼 의미를 이해해야지. 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원규야. 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뱉으세요, 말을. 이 글의 주제를 내가 정리해 줬잖아, 맞지? 생각을 해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모르겠어요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 글의 주제는 난 이미 얘기했다. 여기서 열이 뭘까, 원규야? 뭘 말하는 걸까?
어기야, 너 문학 잘 못하냐? 왜 문학을 잘 못하는 줄 알아, 애들이? 그 상황에 감정이입을 안 해서 그래. 알겠지? 그 상황에서 진짜 이 사람이 하는 게 상황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열심히 뭐 했는데? 원규야, 이 사람은 열심히 뭐 했어? 그게 뭔데? 너 집중 안 하는구나. 너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거 집중 안 하지?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뭐 하고 있는데? 쉬고 있나? 계속 쉬었나? 아니, 이 사람이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원규야, 아니,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니, 뭐 하고 있냐니까? 3, 2, 1, 뭐 하고 있는데? 동규야, 아니, 뭐 하고 있냐고. 아, 좀 지친다. 빨리 얘기 좀 해주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위에 설명 다 했잖아. 해석 다 했잖아. 생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해석한 거를 그냥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규야,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요소가 이제 슬슬 답답해지지? 원규야, 넌내 집중 안 해? 내 말? 원규야, 밑에 글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 서서 설명해봐. 이 사람 뭐 하는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책 보지 마.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첫 문장 우리 해석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데? 응? 그거 보내려고 응. 힘 주고 뭘 문지르고 있었는데? 어? 권규야, 있었어요. 응. 내가 해석해 주는 거 집중해서 안 들으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알겠지? 응? 넌 마치 네가 해석을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나 볼래? 전부 다 공통이야. 뭐냐면 스토리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는 맹점인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쫓아가기만 해. 알겠어? 한 문장 한 문장 쫓아가기만 한다고. 이 문장이 무슨 해석이지? 이 문장이 무슨 해석이지?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러다 보면 뭘 놓쳐? 아,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불 붙이는 거 내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응? 뭔가 너는 지금 되게 상당히 간단한 걸 놓치고 있는 거야. 네가 영화 보고 나왔는데, 어? 영화 보고 나왔는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 하던데 했는데 네가 말 못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영화를 제대로 봤다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뭔가? 응? 뭔가 맞나 아닌가? 맞지? 해석 제대로 좀 따라와. 제대로 이해하라고. 번역기 3명 앉혀놓고 수업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어? 이해해야 돼. 질문. 세정아. 여기서 히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열정? 약간 투머치야. 너무 갔다. 이 글에선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윤수아, 뭘까? 리저트죠. 적어놓으세요. 히트 밑에다 적어놔. 결과예요. 아, 생각을 해봐. 고무를 문지르고 있다 했지. 아까 그 사람 맞지? 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고무를 문지르고 있었는데? 불 내려고, 맞지? 여기서 이 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글의 주제와 상관되죠. 우리 저 위에 주제 뭐라고 했는데? 시작할 때는 우리는 결과를 볼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맞지? 아니, 처음부터 결과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인다고, 맞지? 이 사람이 불을 붙여서 나온 결과가 뭐야? 불 아니야, 맞지? 그 불이 결과가 사라진다는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이
이 사람은 자꾸 뭐 하고 있었는데? 자꾸 쉬었지, 맞지? 자, 그럼 질문. 이 사람이 쉰 건 뭘 의미할까? 아, 좀 더 쉽게 할게. 그 다음 문장에, 아, 그 앞에 문지르는 거 있지, 맞지? 이해가? 문지르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맞지? 러빙, 맞나? 그 러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프랙티스죠. 적어 놓으세요. 계속 문지르는 거, 이게 뭡니까? 프랙티스죠, 맞죠? 이해가니? 연습이지, 연습. 그러니까 연습을 겁나 하지, 맞지? 뭘 하려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맞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잠깐 쉬는 거 있지, 맞지? 잠깐 쉬었지, 중간에? 이 쉬는 게 뭐냐면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나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좀 고문 문지른 지 얼마 안 됐어, 맞지? 원규야. 맞아, 아니야? 그럼 불이 붙어, 안 붙어?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연습을 한 지 얼마 안 됐어, 맞지? 그럼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 비율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가? 다음. He rob, 아, 미안. He didn't keep. 여기서부터지, 맞지? He didn't keep at it 해서 keep은 유지하다죠. 그는 여기서 keep은 지속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그는 지속하지 않았어요. At it 해서 it은 당연히 그 열을 말하는 거죠. Heat, 알겠죠? Heat를 말하는 것이고 그는 지속하지 않았어요. 그 열을 오랫동안. 아 미안. Heat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맞지? 여기서 it은 맞죠?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Heat를 위한.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He robs and robs. 그는 문지르고 문질렀어요. Until get tired 해서 Until부터 주어 나오죠. 맞죠? He 나오고 get 해서 동사 나오죠. Get 아까 내가 얘기했을 거야. 되다란 뜻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되다라고 했어요. Tired는 피곤해지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문지르고 문질렀죠. 뭐 할 때까지? 그가 피곤해질 때까지. 됐니? 그리고 나서 그는 멈췄어요. 또한 맞지? 그러니까 이거야. 지칠 때까지 문지르다가 아 몰라. 쉬다가 맞지? 또 문지르다가 아 몰라. 뭐 쉬는 거지 맞지? 불은 붙어 안 붙어 여자가? 안 붙는다 그죠? 그 다음에 세모 치세요. Not only. 그 뒤에 but. 자 이거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는 주어동사의 위치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He is tired가 맞지? Is he tired? 이런 문장이 안 되잖아 원래는. 맞지? 해석은 원래 문장처럼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되니? 그가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맞지? 그는 becomes 되었어요. 더욱더 어떻게? Discouraged. 실망하게 뭐 할 때까지? Until he gives up 그가 포기할 때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 자신감이 피곤하고 쉬고 불 안 붙고 피곤하고 쉬고 불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지 맞지? 그래서 포기해야 안 해? 포기를 한다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There is no fire here 여기 불 안 나 알겠지? 불 안 나,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해도 안 돼. 근데 이 지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지. 뭐기 때문에? 연습을 할 초창기에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문장. 실제로 그는 was doing 하는 중이었죠. 뭐를? 그 일을. 하지만 there wasn't enough 거기에는 있지 않았어요. 충분한 열이. 맞죠? 뭐 하기에? 시작하기에 불을 들이죠. 자, 여기서 열과 불은 모두 다 리절트를 말하는 거겠죠. 맞죠? 맞나요? 리절트를 말하는 거겠죠? 뭐 굳이 구분하자면 열기는 약간 연습을 통해서 내가 모인 경험이나 능력이지. 맞지? 그걸 통해서 나오는 본격적인 결과가 불이지. 불. 맞지? 그래서 불은 있었어요.
거기에 항상. 자, 요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밑줄 쳐 넣어볼래?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체크해 놓으세요. 자, 불은 있었어요. 항상 거기에. 윤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조만간에 안식을 계속했으면 불을 피할 수 있어요. 그걸 왜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을까? 이거 되게 약간 좀 비율적인 표현이잖아, 맞지? 세정아, 이게 무슨 의미지? 열심히 하면 어, 약간 좀 더 몇몇 팩트 폭격하는 듯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항상 불은 여러분들 곁에 있었어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는 항상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없었다, 낼 수 있었다고. 근데 뭐 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 그렇지? 아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하면은 결과는 불은 날 수 있었다고. 맞아 아니야? 맞나 아닌가? 근데 났다 안 났다 뒤에 나오지. 봐봐. 하지만 he didn't carry on. 해서 carry on 뜻이 뭐냐면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적어 넣으세요. carry on 하면은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결과는 거기 항상 있었어, 맞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계속하지 않았어요. to the end, 끝까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는 결과가 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지, 맞지? 이해가니? 그래서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아까 첫 문장으로 돌아오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맞죠? 맞나 아니가? 이 글의 주제는 내가 방금 얘기했다.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초반에는, 맞지? 연습할 때는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을 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 됐나? 문법적인 포인트는 몇 번 얘기했었고, 됐죠? 됐나요? 넘어가 되겠습니까?